자, 톡톡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에 이런 백신 개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이건데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이유,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요즘에 그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하락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현재 상황을 이제 2009년도로 돌려보면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냐면 이제 그 2009년도하고 유사하게 이제 0%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상황은 0%로 떨어지면서 미국 정책 금리가 0%로 떨어지고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올라갔어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계속 주가를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0만 명이 넘어서는 지금에서 그럼 주가가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를 못하고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더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렇게 시장에 많이 이렇게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계속 그 예정된 스케줄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를 강세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 대표님, 그러면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투자 전략 부문에서 조금 기존과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저 조금 전에 이제 530 글로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주 앵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요? 골드러실 때 청바지 기업들, 공갱이와 삽 기업들, 예, 그리고 청바지 기업들. 맞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백신을 개발하는 장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늘 두 가지 전략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뭐 자문사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케미칼에도 많이 특화되어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면 지금 현재 백신 글로벌 정말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 향후에 나타날 매출액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매출액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투자 전략을 첫 번째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백신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정말 70억 명이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제 활성화 일어나겠죠. 그럼 경제 활성화 되면은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하냐면은 첫 번째는 소재 업종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있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격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재 업종 특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이제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항공 업종에 대해서도 좋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신 개발이 되면 백신을 정말 실질적 백신 개발로 정말 실질로 돈 버는 기업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으로는 소재 업종 중에서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게 이제는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현재 사망자 수는 좀 어떤 상태일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를 보면 24만 명으로 이렇게 쭉쭉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올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 5천 명으로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확진자 수보다는 증가 추세가 이렇게 뭐 둔화되어 있긴 한데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마일 형태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 5천 명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주가가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상승 추세를 하다가 5천 명 이러면서 이제 1일 사망자 수가 5천 명으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가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에 의해서 주가가 뭐 S&P 500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는 유사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접근해 있고 그다음 나스닥 지수하고 상위 종합 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이전을 비트해서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 한 107% 상위 지수도 전고 그 코로나 19 이전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혜경 고문님 지금 최근에 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WHO의 그 백신 개발과 관련한 그 발표 자료를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약 160여 개가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은 약 그 후보 물질로 한 23개가 있고요. 동물 실험 단계인 전임상은 약 140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체 실험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23개를 임상 단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보면 28개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상 3상의 3개, 그리고 임상 2상의 12개, 그리고 임상 1상의 13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예, 약 160여 개가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WHO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아직 승인된 그 백신은 없는 상황이지만 언론에 의하면 그 중국 정부에 의해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군인을 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을 중국에서 일단 받았다고요? 예,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은 바이러스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군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중국 내에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일단 그렇게 좀 특이한 사례 말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 그리고 또 어떤 국가가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백신 개발의 현황을 시계열로 좀 나열해 놓으면 어떨까요? 예, WHO가 발표하는 그 백신 개발 기업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의외로 중국 백신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백신, 그리고 미국 백신의 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 중국 백신, 그리고 두 번째 영국 백신,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백신, 그리고 네 번째 4번, 11번, 12번, 50번 이렇게 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국 백신입니다. 이제 국내에는 좀 많이 알려진 백신이 4번 백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4번 백신을 포함해서 2번, 4번, 12번, 50번 백신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그 영국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영국 제약기업과 그리고 스웨덴 제약기업이 합병한 그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187조 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 4번 백신은 시가총액이 약 42조 원인데요. 그리고 12번 백신과 그리고 50번 그리고 백신 개발 기업은 미국 그 기업들로 시가총액이 약 242조 원 그리고 약 474조 원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6월 초에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이 좀 유력해 보이는 5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한번 이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이 좀 키높이 막대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2번과 12번 기업의 경우는 이 삼성전자 대비 60% 그리고 75%로 이렇게 좀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50번 기업의 경우를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게 시가총액이 더 높은 걸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번 기업의 경우는 9월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있는 영국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의 그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고요. 11번 백신의 경우에는 약 16억 달러, 그래서 약
2조 원의 그 백신을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저 번호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 이제 제가 잠시 먼저 언급했는데 빨리 지나가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 WHO에서는 거의 매일 이 업데이트해서 백신에 대한 현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순서가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첫 번째 그래서 중국 백신, 두 번째 영국 백신,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백신, 다시 이 순서대로 4번, 11번, 12번, 50번 이렇게 제가 지칭한 거는 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는 그 저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다음 장 한번 그림 한번 보면요. 그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백신 개발 기업 같은 걸 투자하려면 작은 그 기업들의 돈을 넣어서 몇백 배 이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그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큰 기업들이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가총액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자문용 랩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백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백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국 백신인데 옥스퍼드 대학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벤처기업하고 하죠. 그리고 흔히들 12번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바이오텍 그 벤처기업하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빅파마가 그 백신을 주도하는데 기술은 바이오텍이 조인트 벤처에서 그런 하는 형태를 냈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께서 착하게 보셨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4번 백신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12번 백신 같은 경우도 미국 백신이지만 독일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주도하는 거는 빅파마하고 주가는 오히려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발표가 여러 이뤄졌는데요. 강혜경 고문님, 이런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앞서 이제 12번으로 지칭된 그 미국과 독일 제약 기업이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핵산 백신입니다. 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다음 표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핵산 백신 BNT162B1으로 표시된,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대조군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대조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그 항체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맨 아래 보시면은 백신을 투여한 군 10 마이크로그램과 30 마이크로그램에서 1.8배 그리고 2.8배 이렇게 중앙체가 형성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이런 좋은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게 되고요. 이 이제 백신은 미국과 이제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기업은 2018년도부터 인플루엔자 그 백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 백신도 같이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세 곳 그리고 독일에서 두 곳, 벨기에에서 한 곳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사이트에서 생산할 것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체 형성에 있어서 이런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임상 데이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표에서 나온 내용이 BNT162 이 핵산 백신의 경우에는 대조군 대비해서 1.8배 그리고 2.8배 정도 이게 뭐 핵산 백신의 어떤 그게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걸서 좀 그림으로 좀 더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된 거를 앞에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3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럼 3번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 회복된 환자에서 나타난 중화항체 값입니다. 보시면 앵커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3번은 값이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의 환자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맞아요? 네, 이 값이 넓게 나타났다는 거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면 중화항체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네. 어떤 분은 값이
항체가 좀 적게 생성되고 어떤 분은 이제 항체가 많이 생성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복된 환자는 이 레인지가 넓게 나타나는데 지금 1번과 2번은 백신을 투여한 군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보면은 그 값이 어느 일정 값 이상으로 해서 이 중앙체가 형성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백신을 투여한 군, 그리고 3번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걸렸다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에서의 중앙체 값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예. 네, 최근에 또 미국에서 개발 중인 아까 보여주셨던 4번 백신이죠. 핵산 백신인 mRNA의 임상 결과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백신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4번 백신은 미국 정부가 이제 그 5개 백신 개발이 유력하다라고 했던 이 5개의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5월에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분석 자료 발표했었는데 참여자 수가 8명으로 적고 그리고 항체 역과 등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문을 갖게 했던 임상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임상 자료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4번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에 발현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mRNA 핵산 백신이고요. 이 기업은 임상 참여자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세 그룹으로 나눠서 효과를 분석했고 임상 결과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 1상에서 임상 참여자 전원에서 중앙체가 형성되었고요. 안전성은 확인됐습니다. 결합항체 역과는 약 2배에서 8배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에 좀 전에 보셨던 중앙항체 역과는 비슷하거나 2배 이상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테이블처럼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RNA라는 걸 쓰고 있는 4번 백신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기업이 이제 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7월 27일부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될 계획을 밝혔고요. 현재는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백신 기업 외에도 앞서 이제 언급됐던 기업들 중에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임상 3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임상 결과에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백신 기업들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케미칼 업종의 주목. 케미칼 업종 이전에도 차홍선 대표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과 케미칼 업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2009년도부터 창고를 했을 때 보면은 가장 피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피크가 뭐냐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20조 원을 벌었고요. 백신 기업 같은 경우는 최고 피크 타임 때 2조 원이었고 7개 기업이 10조 원을 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매출액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은 좀 그 피크 타임 때보다 내려가지만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년간 치료제는 20조 원을 벌었다. 그다음에 백신은 10조 원을 벌었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보다는 지금 현재가 바이러스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조금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정말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략을 첫 번째 제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됐을 때 어떤 수혜가 있을까? 그럼 경기 회복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주가는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완료가 되면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재업종, 특히 저희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재업종 중에서 좀 빨리 움직이는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두 번째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쭉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케미칼 업종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좀 추상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케미칼 업종의 마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미칼 업종 마진 추이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좀 약간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위에가 보면은 이제 그 케미컬 업종 대표 제품이 에틸렌인 가격인데, 자 위에가 에틸렌인데 에틸렌이 쭉 빠졌다가 4월달 빠졌는데 이게 쭉 빠졌다가 V자 형태로 반등을 했죠. 그 반등을 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래 선이 보면은 흔히들 말 유가 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가를 딱 보여드리는 건데, 4월달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케미컬 업종의 대표 마진 추이는 이미 최악의 시점이 200달러에서 제품 마진이 제품하고 원재료 가격 추이가 지금 400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케미컬 업종 제품 마진은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프타, 우리가 흔히 네. 나프타라고 얘기하는 납사를 그렇죠. 네. 이용해서 우리가 에틸렌을 만드는데 그렇죠. 납사 네. 가격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네. 안 오른 거죠. 원재료 가격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네. 그 올라가는 폭보다는 네. 제품 가격 폭이 제품 가격 훨씬 많이 올랐네요. 더 크게 올랐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좀 반영한 점도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흔히들 보면은 그 어느 정도냐면은 2009년의 사례를 보면은 1년 정도 더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이미 제품 가격은 마진은 반등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 제품의 마진 추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케미컬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소재 업종 같은 게 바라볼 때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면 수요 성장의 견인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연내에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소재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강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수요 성장의 견인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0%입니다. 2004년의 사례를 보면은 최저금리는 각국 정부의 최저금리는 수요 성장을 촉매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길게 보면은 이렇게 케미칼 업종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4에서 5% 정도 에틸렌 같은 경우 수요가 성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앞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수요 쪽이고요. 그럼 네 번째가 재밌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공급을 그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국제 효과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요 증설 지역이 어디냐면은 중동, 그다음 중국, 미국인데 미국은 쉘 오일의 영향, 가격에 영향을 받고 중동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영향을 받는데 두 지역 공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케미칼 업종을 지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 규모가 기대 대비 적을 거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가동률도 지금 이제 줄어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길게 보면 공급은 기대 대비 좀 적어지고 수요는 앞서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아무리 그 좀 바닥에서 살려고 해도 주가가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이 보면 PBR, 현리들 보면은 장부가 대비 프라이스, 시가총액하고 그다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조금 낮아 있는 많이 좀 낮아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관심을 좀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추이해 봐서 소재 업종 뭐 철강, 뭐 항공, 그다음에 케미칼, 특히 또 케미칼 쪽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이게 업종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쪽은 좀 제외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앵커님 저한테 날카롭게 질문하셨네요. 제가 정유업종은 왜냐하면 정유업종을 분석하려면 테슬라하고 같이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 기업을 좌측에 놓고 정유업종을 우측에 놔야 돼요. 네네. 전통 강자는 정유지 않습니까? 휘발유 경유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측에 놓고 상대 개념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좌측에 놓고 그 용어 상박하는 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업체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좋게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밀하게 분석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 뭐 이론이 그러니까 조금 이론 여지가 적은 게는 케미칼 업종이니까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케미칼 업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꼭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앵커님 말씀 잘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나서
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2020년 4월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월 말, 4월 달에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네. 근데 제품 가격하고 마진은 반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적을, 그러니까 굉장히 화랑이 실적을 보고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들어가시면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케미칼 업종은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투자에 관심도 갖고 좀 성공 확률도 높은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네.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했으면 이제 그 실적들이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2분기, 3분기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백신과 관련해서 경제 정상화까지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케미칼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또 강혜경 시장고문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